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31019 숲속 동물들이라는 제품인데요. 총 272피스고요. 가격은 레고 정품 가격이 32,000원인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아보시면 한 18,000원? 2만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3인원 제품이고요. 요건 이제 메인 제품인데 원숭이하고 이제 큰부리 새 두 가지가 들어있고 뭐 바나나도 들어있는데 요건 이제 메인 제품이라서 가장 나중에 만들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다람쥐입니다. 다람쥐고요. 다람쥐가 꼭 캥거루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곰인형 제품인데요. 3인원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우선 그러니까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3인원 제품 만드실 때는 가급적 메인 제품은 가장 나중에 만드시고요. 서브 제품 먼저 만드시고 메인 제품은 거의 모든 피스를 이용하고요. 요것들은 좀 피스가 좀 많이 남을 겁니다. 남고 생긴 거는 대부분 메인이 나니까 제일 나중에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프로모션 코드가 들어가 있는 프로모션 코드가 있는데 02C4라고 돼 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노란 박스가 들어가 있을지 좋은 게 들어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개봉해 볼까요? 이게 요즘 그 레고 세일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도 저렴하게 팔면 한번. 야, 노란 두 개나 들어있네. 아이고 고마워라. 예, 네, 노란 그 박스인데요. 보통 뭐 노란 쓰레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참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신기합니다. 자, 총 네 개의 블록이 들어있는데요. 레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1, 2, 3, 4번이 없습니다. 왜냐, 3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1, 2, 3, 4라는 게 하나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서는 이렇게 원숭이와 큰부리새, 다음에 곰인형, 다람쥐 해가지고 세 가지 들어있는데 자, 다람쥐가 맨 마지막에 잡혔으니까 이번엔 다람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이 꽤 많은데요. 3인원이기 때문에 뭐 다 꺼내놓고 해야 될 것 같고 브릭 분해기는 안 들어있네요. 18,000원씩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브릭 분해기가 들어있을 리가 없겠죠. 자, 이렇게 분해를 하셨어. 블록 정리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남는 블록이 뭐 거의 한 반까지는 안 돼도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블록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참고하셔서 메인 제품 가장 나중에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뭐 만들고 나서 또 보시면 또 그냥 난 메인이 별로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도 저번 한번 그 뭐더라? 비행기 나오고 로봇 나오고 하는 거였을 때요. 그때 좀 별로 그 메인 로봇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자, 우선은 그 다람쥐 머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들 많이 보셨나요? 예, 서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뭐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저기 북한산 같은 데만 가셔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산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더니 담비스님 북한에 사세요?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와, 우유, 깜짝이야. 북한에서 뭐가 넘어온 줄 알았습니다. 뭘 쳤는데 뭐 어디가 빠진 거지? 가서 봐. 자, 밑에 이게 빠졌구나. 네. 북한산은 저 서울에 있는 저 국립공원인데요. 무진장 크다기보다는 뭐 그냥 꽤 유명한 산인데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은 전 세계에서 국립공원에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공원이 우리나라 그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크시면은 자주 가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조카하고 그 북한산 쪽에 근처에서 살아가지고요. 여름 되면 수영도 하고 계곡에서 그러는데 작년에는 거의 비가 안 와서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을 껴주시는데요. 하여튼 뭐 거기 가시면 다람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는 솔직히 못 보고요. 종종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쪽에도 똑같이 하나 만드셔서 대칭이 아니고 똑같이 만드셨어. 이거 어느 게 앞으로 가는 거야? 아따, 헷갈려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헷갈려라. 자자자자자자 들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개 껴주시면 대충이 아직은 뭐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일부만 만들어졌는데 자, 다람쥐 무진장 귀엽죠? 쥐를 보면 이상해. 저도 무섭고 징그러운데 다람쥐는 그 어떻게 보면 쥐랑 비슷한 그건데도 불구하고 귀엽죠? 예,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자, 이렇게 끼워보신 거를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블록 끼워주셔서 자, 이쪽에다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찍어야겠다.
자, 그런데 요즘은 다람쥐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좀 줄은 것 같더라고요. 줄은 것 같고 요즘 많이들 보이는 건 그 청설모라고 해가지고 다람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시커멓게 생긴 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은데 그게 조금 외래종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다람쥐를 죽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놈 같으니라고. 자, 다람쥐. 아,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설악산 그 공금성인가? 거기 올라가셔도 거기에서 다람쥐를 거긴 자주 보이는데 거기 다람쥐는 사람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다람쥐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예, 사람을 봐도 안 도망가더라고요. 멋있는 다람쥐 같아요. 자, 이렇게 껴주시는데 두께까지는 안 이어가는 것 같고요. 똑같이 또 하나 만들어주셔서 이쪽에다가 또 하나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람쥐 같기도 한데 왠지 꼭 한 마리 사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네요. 자,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에이터 3인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도 상당히 좋고요. 레고가 솔직히 좀 저렴한 제품은 아닌데 그 크리에이터 같은 제품, 크리에이터도 이제 저기 뭐야 큰 제품은 무진장 비쌉니다. 무진장 비싸지만 이렇게 작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고 맛을 드리면 그다음부터는 비싼 거 사세요 라고 이제 레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적당히 맛을 드리시고 물론 이제 그 저렴한 거에도 찾아보시면 레고 종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 한번 그 레고로 맛을 들이다 보면 빠져들죠. 빠져들어서 점점 비싼 거에 조금씩 욕심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조금 사지는 가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나 3만원 넘는 건 안 합니다 라고 절대 말했었는데 그때 그걸 넘어간 게 레고 크리에이터 제품들 자전거샵과 카페 그걸로 이제 3만원이 넘기 시작했죠. 3만원이 넘었고 올해 그 닌자고 하면서 뭐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쭉쭉쭉쭉 하고 앉아있고 이번에 또 닌자고 저번에 그 에어지주 사원 나오면 그거는 한 느낌이 한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30만원 나올 것 같더라고요. 심슨 봤을 때 그것도 하기로 했는데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재밌게 하는 거죠 뭐. 자꾸 좀 긁고 욕심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저가 재밌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꾸 여러분들이 저는 담비스님 거 보고 대리만족을 해요. 담비스님 많이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해주시는 바람에 내가 대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목하고 몸통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엽게 나와있죠. 다람쥐는 약간 조금 더 토실한 느낌인데 요거는 조금 작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귀엽게 생겼네요. 자, 이번에는 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대칭으로 해서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블록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끼우다 보면 참 별의별 방식으로 다 끼운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끼우셔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주시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다가 이걸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구조상으로는 불안한데 레고가 또 그냥은 안 넘어가죠. 안정적으로 끼워주기입니다. 자, 이렇게 껴서 안정적으로 딱딱딱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끼워주십시오. 끼워주시고 똑같은 거 대칭으로 해서 하나 또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만들어 주신 거를 자 짠짜자잔짠짠 불관절을 이용해서 다리 쪽에다 끼워 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불관절을 이용해서 짠짜잔짠짠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뭐 다람쥐를 수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다람쥐야 걱정하지 마. 내가 꿈까다 만들어 줄게. 자,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다람쥐한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셨어. 여기에다가 이제 발 톱 드시는데 하나 둘 세 개 또 껴주시고요. 자, 요걸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시고 자, 좀만 기다려. 다 맞게 해줄게. 여기에다가 여기 끼우셔서 이거 빠졌어. 이렇게 끼우셔서 발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발이 완성되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끼워서 좀 불안하다. 자, 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서 봐라. 자, 이제 쓰네요. 자, 이렇게 모습인데. 자, 이제 팔이 없으니까 팔을 만들어주죠. 아, 다람쥐가 그, 저거, 저 뭐야.
가끔 뭐 멀리 숨어서 산에서 보다 보면 다람쥐가 그 도토리 같은 거 쭈쭈쭈쭈 먹고 있는 거 보면 아 그냥 귀엽죠. 네, 귀여운데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저기 산에 가서 저 뭐야 도토리 같은 거 야 도토리다라고 막 이렇게 가시면 다람쥐들이 먹을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불법 그런 거 주워 가시면 불법이니까. 물론 이제 뭐 장난으로 한두 개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너무 하시게 되면 도토리묵 만들어 먹는다고 가져가시면 큰일 납니다.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죠. 자 이렇게 끼우셔서 손가락을 독특하게 끼우죠. 동그란 거 하나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끼우셔서 아래쪽 위쪽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걸로 안정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블록을 두 개를 껴주십니다. 자자자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연결하신 거를 자 이쪽 구멍에다가 홀에다가 끼워 주시면 간단히 팔이 완성이 됩니다. 당연히 대칭으로 똑같이 또 하나 만드셔야겠죠. 야 이거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 물론 제가 여러분이 안 볼 때 다 조립을 해놔서 뭐 날로 먹는 건 아니지만 보여드릴 때 좀 짧게 보여드리는 거죠. 자 팔 하나 똑같이 만든 거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쪽 뒤쪽에다 연결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자 블록에다가 잘 안 보여. 요 색깔의 블록 같은 경우에는 좀 레고 설명서를 보면 조금 진해가지고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감안해서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노란색으로 하나 데코레이션 해주시고, 네모난 걸로 하나 딱딱딱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요거 블록을 껴주시고, 자 어디까지 했나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쪽에다가 긴 거 4개 블록 4개 껴주시고 아 다람쥐 보고 싶다. 다람쥐도 키울 수 있나요? 애완용으로? 그런 거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솔직히 동물 키운다는 게 못할 짓 같더라고요. 예. 괜히 그 불쌍한 동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죽으면 안타깝기도 하고 옛날에 저기 막 거북이 키우다가도 죽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강아지 고양이 참 많이 키웠었는데 요즘 이제 이별하는 게 슬슬 힘들어집니다. 예. 생명한테 못하는 짓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맨날 고기를 먹죠. 자, 살려면 먹어야죠. 예, 살려면 먹어야 되고 먹는 김에 기왕이면 맛있는 게 좋다라고 누가 그러기도 하는데 자, 뭐 다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죠? 예, 3인원 제품에서 예,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좀 꽤 일찍 끝나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뭐 이게 뭐죠? 아 꼬리 자 이렇게 두 개 끼워주셔가지고요 요거 볼관절 부분에다가 이렇게 방식으로 가끔 볼관절 같은 경우 이런 거 이용을 하죠. 이렇게 하셔서 자 우와 난 이걸 해서 이게 꼬리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합니다. 야 다람쥐 꼬리가 좀 크잖아요. 에, 자 이렇게 해서 다람쥐 꼬리를 만드네요. 오호 귀가 자 이렇게 자 이거 너무 가분수였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완성된 모습입니다. 꼬리가 너무 커서 무너진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자 꽤 귀엽게 잘 나오긴 했네요. 낫긴 했는데 뭐 부품이 좀 너무 많이 남아서 좀 아쉽긴 한데 자 뭐 움직일 거는 뭐 손 이렇게 움직이고요. 예,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예, 여기 뭐 따로 움직이면 빠지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제품 만든 다음에 메인 제품에 있는 블록 갖고 이거를 뭐 다른 동물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세 개를 다 고려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자 다리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요, 볼관절이기 때문에 예, 발가락 쪽에 이렇게 움직이고 발가락 세 개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얼굴 귀 쪽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너무 흔드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고 예, 귀엽게. 쫑긋 하고 귀 올리실 수 있고 눈 들어 있고 코 있고 이빨 자꾸 또 빠질래. 예, 이빨 조금 더 길 이거 말고 저거 있잖아요 그 빼축한 거. 아, 근데 그거 하면 좀 그 괴물 같겠다. 다람쥐라기보다는. 자 그리고 꼬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긴 꼬리털을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자 오늘 볼관절 방식으로 움직이고요. 이런 제품입니다. 아주 그냥 작지만 꽤 귀엽게 잘 나온 제품 같은데요. 자 다람쥐야 한번 멋지게 빙빙빙빙 돌아줘다요. 자 자세를 이렇게 잡는 게 있고 자, 꼬리가 좀 무거워가지고 뭐 어떻게 돼? 몸통을 좀 아프나? 잘 안 서. 나 다리를 좀 벌려야겠다. 꼬리를 좀 세우고. 네, 그러니까 잘 쓰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자, 빙빙빙 돌아보세요. 이런 다람쥐고요. 자, 다람쥐에 뭐 별다른 기능은 따로 없는 것 같고, 뭐 저거를 뭐 앉혔다가 세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짠짠짠짠짠, 귀엽게 생겼다. 자, 위쪽의 모습은 뭐 볼 거 없고 아래쪽의 모습이고요. 자세 뭐 변경시켜 본다면 뭐 이렇게 앉아서 자 신나게 놀아봐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다람쥐 모습대로 한다면 자 꼬리 이렇게 올리고 이게 안 되네. 쥐처럼 가려고 했더니 팔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게 내려가지가 않네. 자, 아스바 이렇게 이렇게. 예. 잘 안 된다. 이렇게 좀 앞으로 숙이는 거 자세는 잘 안 되고요. 그거 주로 이제 서 있는 모습 다람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람쥐가 보통 뭐 서 있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뭐 작은 공룡 같기도 하고 하여튼 다람쥐라고 그러니까 다람쥐가 부죠 뭐. 이런 제품인데 3인원 제품도 하나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고민형하고 원성이도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 여러분도 다람쥐처럼 귀엽고 이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